안녕하세요. 저는 뱀플 대표 맡고 있는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이제 바퀴 달린 집을 타고 가고 싶었던 곳에서 살아보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밴라이프라는 컨셉으로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뱀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대표 밴라이프 플랫폼으로 밴라이프라는 게 조금 생경하실 수도 있을 텐데 차라는 공간, 차라는 이동수단이 이제 공간으로 확장되는 개념을 밴라이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서비스로는 RD라고 하는 레저 차량에 대한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도와드리고요. 차를 빌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정박지나 주차지를 정보 예약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헤란 커피클럽에서는 저희 이 서비스 소개보다 또 이제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창업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서비스 소개보다 이제 히스토리 위주로 그리고 또그 1년간의 창업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히스토리 저의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제 커리어의 초반은 사실은 홍보 쪽에 있었습니다. 홍보나 이제 브랜딩 쪽에 커리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이카에서 홍보실에서 기자로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담당했었던 팀은 기술혁신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술혁신팀에서는 CTS라는 투자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뭐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제3세계 적정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도 아직 잘 몰랐었고 혁신이 뭔가 이 말로만 들었던 어떤 기술 기반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 시기에 노을이라는 팀이 딕캠프에서 IR라는 거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도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대표이자 CEO인 소록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코너스톤이라는 처음에는 공유 오피스 그리고 여러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코너스톤 그룹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대표님이 또 VC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헤지펀드나 M&A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을 인수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브랜드 디렉터로 있었었기 때문에 미국에 파견이 돼서 같이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CTO였던 데이브를 만나서 벤라이프를 처음 경험을 했었고 데이브와 여러 벤라이프를 하면서 그때 당시 딱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일이 된다면 이 벤라이프가 한국이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유럽 횡단까지 할수 있는 되게 엄청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밴라이프에 대한 되게 매력적인 경험들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엑셀러레이터인 크립톤에 입사를 해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제 교육팀장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론과 현실을 많이 학습을 하고 역량을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해서 1월부터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 코이카에서 만났던 소록과 함께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 여행 프로그램에서 또 대상을 탄 경험이 있거든요. 함께. 네, 그래서 이런 밴라이프라는 컨셉으로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7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저저번 달 7월에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됐는데 1년 정도 창업이 됐으면 바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다양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POC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을까? 바로 스프린트 하지 못했을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겪었던 일이랑 시행착오와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려움은 그 외부에 있는 불신이나 BM의 흔들림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밴라이프, 워케이션, 차박.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2020년 1월의 상황은
아무도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뱀풀이라는 이름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 개념 자체를 말하다가 끝나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되겠냐, 과연 이 시장이 적합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포텐셜이 아주 가득한 블루오션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드맵을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비전이 이만큼이 있고 할수 있는 그 입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이렇고 해서 로드맵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이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더 신뢰를 주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실패를 계속 고배를 맞다 보니까 과연 이 BM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카우라든지 여러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이 밴라이프라는 컨셉 하에서 소소한 피봇들이 여러 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덕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장과 소비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과 소비자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쪽으로 그 실험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건 결국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사업전을 내자마자 네이버 디자인과 연재를 통해서 지금 뭐 화면에도 있지만 다들 아는 코요트 백가라든지 싹쓸이라고 하는 유재석 이효리 그 스타일리스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스 밴라이프라는 시리즈를 연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 임팩트를 내었었고요. 빠르게 이제 커뮤니티를 모으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툴을 썼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를 할수 있었고, 다른 이제 저희가 일찍 시작했고 잘 세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박 키워드로는 상위 1, 2 있는 채팅방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다면 과연 그 구매력이 있을까, 구매 의지가 있을까라는 것들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한 1,705%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사실 동트기 전인 이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라는 필연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게 얕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 전체 비전을 모르겠지라고 하는 약간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애착이었던 거죠. 애착이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됐다라는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원사업이나 IR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도 끝나고 나서 되게 집요하게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하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 버드뷰로 좀 거시적인 관점을 다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념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제 빠르게 그리고 심플하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으면서 이해 가능하도록 이제 단순화하는 과정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뭐 테스트들을 되게 다양한 바운더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빠르고 민첩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것들을 했다에 그치지 않고 매출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수요자가 있고 또 이 시장이 커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선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많이 증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요. 내가 과연 즐기는 거는 너무 잘 즐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화해서 경영자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팀원이 맞는가? 창업자나 이 대표가 맞을까라는 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초반에는 내가 좋아 이 아이템 자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화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밴라이프를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한 40개국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캠핑이나 밴라이프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밴라이프, 특히나 차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단기 밴라이프에서는 초보 수준이었었던 거고 차
그 모델 이름이나 캠핑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니아처럼 막 줄줄 외우고 있는 매니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아직은 초보고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몰랐었구나 사실 자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자는 또이 월급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고민을 하면서도 대표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다가 이제 어디서 이 경제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40개국 넘는 여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욜로 스타일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모아둔 돈보다는 써서 나한테 투자한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 줄어가는 잔고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좀 시야가 되게 좁아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했었을 때는 제 자체가 이제 다시 헤비 유저 미국에서 했었던 그런 경험처럼 한국에서도 빠삭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1월부터 이제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일주일 차바 그래서 다양한 곳들을 많이 갔었고 거기 가서 즐기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옷패션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도 원래는 되게 셔츠와 슬랙스를 입는 되게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파타고니아나 뭐 아웃도어라 뭐 이런 패션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트들과도 정말 지금 거의 친구처럼 뭐 형님 친구 뭐 다양한 과정 그 친한 그 사적인 관계처럼 거의 전화를 24시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스트들이랑도 이 시장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제 이 어떤 파트너가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2주 정도 밴라이프로 또 살아봤었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영역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 안에 생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에서도 밴라이프를 충분히 살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법적 규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기면서 더 많은 그 네트워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뭐 투자 유치라든지 그 중장기 전략을 짜서 나눠서 이제 런웨이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볼레티가 월에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세부 비용이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 재무적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인 이 창업 준비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영향이 있으면 될 거라고 되게 무턱대고 생각을 했지만 사업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인생이 슬프고 피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가 계속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돈이 뭐가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회가 있었을 때 굉장히 유혹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런웨이를 고민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제가 돌아보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팀과 업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빌딩에 그리고 이제 많이 성장한 기업들도 항상 채용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아까 전에 시장에 대해서 설명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당연히 같은 이해관계자인 팀을 이제 빌딩할 때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와 컨셉만 가지고 인생을 걸어볼래? 혹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해 줄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뭘할 거야? 하지만 너를 믿고 같이 해볼게. 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단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 교육팀장으로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시스템화를 하는 거는 또 현실과 다른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팀 뱀플, 지금 현재 8명이 있는데요. 8명인 이팀 뱀플이 되기 전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행착오는 하고 있고 사람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은 언제나 공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리모트 워크와 완전 잘 출퇴근인데 저희는 이제 밴라이프를 하는 기업인 만큼 100%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까지 자율로 정하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이제 해칭을 하고 있지만 약속된 그월 근무 시간만 준수하면 되고 저희가 캘린더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리모트 워크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외로움이라든지 혼자 일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오해가 된다든지 이제 일이 꺼지지가 않아 해서 워라밸의 침해가 된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믿을까 일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 이런 경영진 입장에서의 신뢰 혹은 이제 팀원으로서의 신뢰 등이 계속 발생됐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채용은 계획적으로 또 리모트에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지금은 잘 정착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리모트 워크로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효율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인터뷰 요청들이 몇건 있어서 실제로 뭐 기사가 나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거는 뱀플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저희 팀원들도 뭐 파주 그리고 용인 그 심지어 프랑스까지 되게 넓은 지역에 이제 분포해 있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저희한테 맞고 역량 있는 팀원들을 모시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라이프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밴라이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위해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런 소통이라든지 만족도도 팀원들과 잘 만들어 놔서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도 한 이틀 전에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협조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뭐그 일을 통해 그 리모트 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스위스 슬랙, 트렐로, 지수트, 노션 플렉스, 자비스, 번데, 지라 뭐 여러 가지 툴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툴로 정착을 했었고 가장 효용이 좋고 팀원들 간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어주는 툴로 셀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을 나름대로 내부 컬처에 맞게 세팅을 했던 것 같고요. 소통에 관한 섬세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룰도 명확하게 온보딩 절차나 그리고 예민하게 지키는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지만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팀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때 아이디어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와주시면 감사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회사로서 사업체를 내고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팀원을 찾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흔들렸던 이유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키워야 돼서 그리고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이런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역량은 기본이고 탐험성을 가지고 있는 팀원을 모셔야 되는 거고 이 뱀플핏 아까 전 리모트워크나 이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뱀플핏이 맞는지 그리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나 미션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팀에서 빛날 수도 있고 오해가 없고 또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팀빌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배정된 시간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베타 서비스 런칭이 7월 20일 날
됐습니다. 일단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서비스까지, 프로덕트까지 이제 빌드업해가지고 지금 런칭을 하게 됐는데, 좀제 생각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정하는 BM이지만 제가 벤레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정하지만 그게 애착이 되면 많이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제 많은 피드백들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현실감을 탑재하고 심플하게 이 간결하게 만들어서 신뢰감을 더 이제 쌓는 과정들을 인센트를 겪었고요. 저도 대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매 순간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팀, 그리고 좋은 업무 환경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팀원들을 모시는 게또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뱀프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공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경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꿈꾸고 계시다면 뱀프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뱀프 창업기 그리고 1년간의 고군분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